결과 화면 보여주시죠. 오! 좋은 거 아니에요? 긍정어 61%, 부정어 31%.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시청자들이 쿨가당에 대해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감성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아, 좋네, 좋아. 좋아요. 천만 다행으로 긍정적인 감성이 두 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네, 딱 두 배 차이. 아, 다행이에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응? 자, 그럼 화면 보여주시죠. 화면이 많네요. 엄청 준비했어요. 오, 야! 배려, 좋죠. 네. 어떤 긍정어, 부정어가 나왔는지 살펴보면 화면에 네. 파란색이 긍정어, 그리고 네. 빨간색이 부정어입니다. 네. 먼저 좋다, 매려, 본방사수, 상승, 예쁘다. 누가 예뻐? 예쁘다. 예? 네. 아니 이런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로 나왔어. 근데 되게 뿌듯하다. 부정적인 언급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을 힘든 쿨가당, 스트레스 받아 울컥하게 만든 뻔뻔한 쿨가당, 시끄럽다 쿨가당. 야 이거 뭐. 이거 반성들 해야 되겠네, 그쵸? 뻔뻔하다, 뭐 이런 네. 거. 시끄럽다, 스트레스. 아하. 너무 작정하고 어프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시지 그렇죠. 마시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렇게 치면은 네. 내 마음을 뒤흔든 쿨가당, 스트레스로 울컥한 내 마음 달래준 쿨가당, 그렇지, 그렇지. 시끄러운 사회 문제에 발벗고나는 쿨가당.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까? 역시, 역시 우리 최고입니다. 너무 긍정적이다. 나는 강유미당원 해석이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요. 근데 뭐 이덕실 윤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뭐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그 뒤흔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쿨가당에서 BTS를 비롯한 K-POP 스타를 굉장히 많이 소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뒤흔들었다기보다는 우리가 소개했던 K-POP 스타들이 세계를 뒤흔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문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말잘한다, 말잘해. 뭐 스트레스, 울컥, 뻔뻔하다, 살벌하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쿨가당을 향해서 네. 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없잖아 있겠지만 왜 나를 봐요?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 잠깐 나왔어? 보세요 그냥 우리 쿨가당이 사회 현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직원들 폭행하고 업계 개각을 일삼았던 뭐 양진호 논란도 있었고 뭐 윤창호 사건도 있었었고 신림동 강감이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정말 울컥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다르게 보면 부정어이기는 한데 그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사건들을 그렇죠. 발빠르게 다뤘기 때문에 와. 그만큼 시청자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게 좋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불평한 사회가 아니야. 어떻게 밀렸죠?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불평한 사회가.